벌써 들어와서 접속해서 기다리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14남북 정상선언 13주년 온라인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입니다. 해마다 10월이 오면 저희 재단에서는 14남북 정상선언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열어왔는데요. 올해는 행사를 열지 못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이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랜선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이 행사는 이렇게 안전장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혹은 이동 중에 이 행사 함께 하시는 동안 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마음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아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사 형식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13년 전 10월 4일 그날 이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그로 인해서 퇴색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행사의 주제를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통일부와 노무현재단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를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포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 재단과 함께 주관을 맡았습니다. 오늘 온라인 기념식은 김대중 도서관과 공동학술회의를 겸하는 행사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하고요. 이 세션에서는 학술 심포지움을 하게 됩니다. 몸은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오늘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사를 보내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 사정상 한 분만 딱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한석희 관장님의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장 한석희입니다. 역사적인 14선언 13주년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에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이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 14선언은 2000년 6.15 선언과 함께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한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낳은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4선언에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이 합의만 그대로 이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 없는 한반도, 화해와 협력 속에 공동 번영하는 한반도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14선언은 지금도 유효하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입니다.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14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4남북 정상선언을 두고 많은 분들이 많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14남북 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지도이다. 이런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한 한반도 평화의 꿈을 주제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취임사 중에 이 대목이 제가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다.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려면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참여정부는 임기 내내 평화와 안전이라는 한반도 대북정책의 핵심 가치를 내걸고 그 바탕에 공존의 지혜
또 신뢰와 포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정책을 폈습니다. 결실을 아주 맺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과 뜻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세션 시작하기 전에요.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이 이루어졌던 그 2박 3일간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아주 그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가슴이 무척 설레이는 날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4.25 문화회관 앞에는 수천 명의 평양 시민이 포스터를 들고 미리 나와 두 정상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이제 차량에서 자,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렸습니다.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상봉을 하는 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육로 방북을 하니 이루니 꿈만 같습니다. 지금 되는 평양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영예병 대장 대자 서민환.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세기를 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그 길에 아직도 놓여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습니다. 많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신뢰를 더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성과일 것입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남북경협도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새롭게 발전한 경제공동체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영상 보시면서 옛날 생각들 좀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20초 정도 소리가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 송출이 원활치 않았던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창에 라이브 맞냐고, 이거 언제 녹화한 거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모양인데요.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 이제 남북정상회담, 6.15선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2007년도 10월
이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보수 정권으로 역정권 교체가 12월에 일어났고요. 그 뒤는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중단을 거쳐서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반복되었고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2017년 말까지 그렇게 흘렀습니다. 2018년 들어와서 우리 평창올림픽 계기로 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4.27 판문점 선언, 또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남북정상이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또 북미정상회담도 세 차례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본격적인 평화 무드로, 평화 국면으로 또 제도화된 어떤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만 다시 또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거의 완전한 경색 국면으로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또 다시 평화로 가는 길을 열고 한반도의 안전과 화합, 민족의 화합,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뭘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세션의 대담은 바로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또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국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전문가들이시죠.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지내셨죠?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함께 예,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역시 통일부 장관 지내셨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예.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대통령 안보특보로 널리 알려져 있으시고요. 오늘은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서 나오셨습니다. 문정인 이사장님. 예. 그리고 국립외교원 유일하게 현직 공직에 계신 토론자신데요. 김준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알릴레오 진행할 때 다 한두 차례씩 배웠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이기도 하고 남북관계도 그러하고 정치 상황도 또 가파르게 지금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제일 걱정이죠. 특히 김준영 원장님이 제일 젊으시고 그 다음 이제 저고 이 순서로 올라가는데 활동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근황이 어떠신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시작할까요? 제 왼쪽 오른 왼쪽에 계신 문정인 이사장님부터 차례로 간단간단히 좀 궁금해하실 시청자들을 위해서 근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바쁘게 지내죠. 그런데 뭐.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그 하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는 게 그 가상현실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됐는데. 저는 요즘 해외 출장은 안 가요. 보통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해외 출장을 가는데 대신 이제 국제 화상회의가 많아졌어요. 웨비나라고 해서 웹에서 하는 세미나가 많아져갖고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소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우리 뭐 유시민 이사장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밥 먹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실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을 많이 볼 시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도 많이 있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는 이 새로운 일상을 진짜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웨비나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성찰할 시간을 가진 것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민주평통도 전 세계에 다 조직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 단체인데요. 예. 정세현 부의장님, 못 나가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124개국의 우리 민주평통 참여원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 행사도 뭐 1년이면 한
20번 이상 열게 돼 있는데 일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 내지는 좀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 또 국내 조직도 적지 않아요. 국내에 지금 15,400명이나 있기 때문에 동참위원이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그 회의 같은 것이 전부 다 취소되거나 연기됐지만 9월 중순 넘으면서부터는 조금씩 소규모로 행사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칸막이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 그냥 어떻게 빈둥빈둥 놀 수는 없고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화상으로 하는 강연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예. 현지에 못 가는 대신 화상으로. 이건 재미는 없어요. 예. 이정석 장관님, 예. 예. 뭐, 다들 그러신 것처럼 한 2월, 3월 정도부터 한 3, 4개월은 뭐, 모든 약속, 강연도 그렇고, 뭐, 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남이 거의 다 취소가 돼서 그렇다고 그 뭐 취소되고 남는 그 새로 생긴 여유분의 시간에 대해서 그것도 불편한 시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그 3, 4개월 시간을 불편한 시간을 뭐 이렇게 정말 문정희 선생님처럼 책도 한번 읽고 이렇게 유용하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보낸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좀 알차게 써봐야지 불편하게 쓰지 말고 이럴 때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비대면이라는 거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온라인과 관련된 다양한 대화, 강의 이런 게 생겨서 요즘 학기 조금 바빠져서 좀 약간 익숙하게 적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김준영 원장님. 네, 저도 비슷하게 원래 제 일 중에 큰 부분이 해외 출장인데요. 아마 제가 임기가 2년인데 최소 출장 기록을 세우고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지금 현직이고 또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것 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제가 언제 이렇게 시쳇말로 급이 다른 저는 급이 안 되는데 지금 끼어가지고요.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 뵈니까 좋고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제 궁금하게 여기실 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네 분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시던 저 장면 그 당시에 지금은 내가 가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보수정부 9년간 거의 막혔다가 2018년부터 뚫리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지난 6월이죠. 이제 벌써 석 달 넘게 지났는데 그 남북연락사무소를 이제 북한 당국이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어제 그 사건 발생은 며칠 됐습니다만 어제 확인이 되었죠. 그 실종되었던 공무원이 연평도 북쪽 북한 해역에서 북한 그 군 당국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오늘 현재도 국회에서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 언론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남북관계가 완전히 멈춰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북한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 그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는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든 자유롭게 좀 예,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 의장님부터. 예, 뭐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 이제 1년 한 반 정도를 남겨놓고 적어도 2018년 2월 수준으로는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대북 메시지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라고 그럴까 대북 국민들의 대북 여론을 좋지 않게 만드는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거론하셨지만 6월 16일 날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또 최근에 있었던 지금 2월, 9월 22일 날입니까? 3일입니까? 그 어선 지도원, 어업 지도원 공무원이죠. 그게 결국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자진 뭐 월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그거를 월북한 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조사를 하든지 할 일이지, 해상에서 총격을 가하고 그걸 또 바다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화장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게 북한의 잔혹성, 무자비성 이런 것이 부각되면서 저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무슨 화해 협력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진다는 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북 정책 또는 남북 관계는 우선 첫째 국민 여론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호응을 해줘야 되고 또 국제사회가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 여론이 뒷받침될 만하면은 북한이 사고를 쳐버리니까, 북한은 물론 움직이지도 않고 있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 1년 반 정도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를 2018년 2월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또 사실 북한 내부의 사정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요즘 노동신문을 보면은 대남 대외 관련 기사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수혜복구고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이고 이런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압박과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 뭐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작년 연말에 이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갑자기 코로나19가 북한을 사실 위협하고 있고, 지금 청정국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위험 상태에 있죠. 또 세 번째, 최근에 금년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또 태풍이 두 번씩이나 북한을 강타하면서 뭐 집이 완전히 부서지고 뭐 뚝이 무너지고 오는 마당에 농사들 제대로 됐겠는가. 말하자면 삼중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쪽에서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 뒤에 뭔가 해보겠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호응을 해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하자면 그 월북자의 화장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게 됐습니다. 문정인 이사장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아주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요. 망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저는 정세현 부의장님하고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이, 북측 사정이 다른 건 아니고 같은 맥락이지만 북측이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다고 하더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부표에 타고 있는 기진맥진한 사람을 우선 구해놓고 보는 게 인지상정이고 국제적 규범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북측 단속선이 멀리 떨어져서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난 후에 와서 사살을 하고 그걸 시신을 불태운다는 건, 그건 국제사회에서 그건 용인할 수 없죠. 이건 정말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북의 앞으로 미래 위상하고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근데 뭐 개성의 물이 연락사무소 폭파시킬 때만 해도 사람이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을 희생시킨 사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택했지만은 북측에서는 하여간 책임자 색출하고 그다음에 처벌하고 그리고 단순한 유감이 아니고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가 2018년 9.19 채택한 남북군사 합의서에 정말 그 기본 정신을
그 다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국방부 발표를 보면은 그 해군 계통에 복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유엔군 사령부에 저쪽에 전통문을 보냈을 때 저쪽에서 요즘은 전통문 안 받는데 그걸 받았다는 사실은 결국에 북측 최고위층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대로 접경 지역에 특이 동향자 출현 시에는 즉각 사살하라고 하는 그 소위 지침이 조중 그냥 북한하고 중국 접경 지역에서도 이미 시달이 되었고 아마 우리 서해 쪽도 시달이 됐다고 보는데 그런 기본 소위 지침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북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이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반전이 계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정세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남북 관계는요 우리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없으면요 한 발짝 못 나갑니다. 정부가 아무리 평화를 원한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북에서 그것을 명분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남북관계에 큰 이게 장애물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14년 사라예보의 총성 하나가 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가져온 1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008년 7월 17일 박왕자 사건으로 금강산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남북관계 완전히 경색에 빠졌습니다. 이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행한 비극적 사실이지만 따질 건 따지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대장정에는 이것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두 분 말씀 저희가 다 같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종석 장관님, 북한하고 옛날에 접촉도 많이 연합하실 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한국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요? 그치, 그런 계산들을 면밀하게 하지는 않았기 못했겠죠. 일단은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뭐 북한 어떤 무슨 뭐 변명을 할 그 여지가 없는 북한의 야만적 행위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두고두고 지금 당장도 뭐 필요하고 북한에서 해명과 그다음에 정말 관련된 그 해당자 처벌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과도 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북한이 그러면 그렇죠. 뭐 허다못해 우리가 살인 강도범한테도 너 왜 했냐라고 이제 동기를 물어보고 동기를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이 왜 했나 하는 거는 글쎄요, 뭐 북한 정확한 우리가 뭐 안의 사정을 100%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앞에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하신 말씀을 빼고 얘기하자면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방역하고 태풍 수해 피해에 하여튼 거의 올인하고 있고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제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코로나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야말로 그 이 우려라는 게 굉장히 커서 국경 지방에서도 하여튼 자기네 국경으로 북한 국경으로 그 들어오는 자들은 무조건 사살해라 이런 이제 명령도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달 전에 탈북자 한 사람이 월북했잖아요. 월북해서 개성에 갔을 때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노동신문에 뭐 대서특필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김정은 회의라고 김정은 지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그 무슨 일반적으로 안보상에 뚫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역이 뚫렸다는 것 때문에 관련된 군부대 지휘관들 다 징계시키는 거. 뭐 아예 징계시키라는 게 신문에 났으니까. 그리고 한 달 가까이 개성을 봉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지 모른다. 그럴 정도로 뭐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군대 내에서는 책임자 소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죠? 현장에서 군 지휘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그야말로 야만적인 그런 그 피살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북한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 끝났다. 남북관계 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8일 사이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축소해서 했습니다만은 근데 북한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특히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평화 대땅뚜국면이 이뤄진 뒤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군대를 갖다가 경제건설 현장으로 동원시키고 북한 사회를 경제에 올인시키려면은 남쪽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안 된다 그러면 긴장이 고조되니까 자기들 이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조금이라도 축소해서 우리는 한다고 해도 그냥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항상 비난하고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에 거의 반 이상이 참여연합군사를 중단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만난 그 이 판문점에서도 한 3분의 2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이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 같은 공식 매체에서 일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 기간 중에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남쪽에서 한미연합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은 북한 사회는 긴장되거나 다른 행동을 안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무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태풍 방역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김정은이 태풍 피해 지역가, 수해 피해 지역가가지고 거기 이제 완공된 그 이 건물들 갖다가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남쪽에서의 군사훈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경제하고 방역에 올인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방역, 즉, 그 우리 남쪽에서 올라간 우리 그 공무원에 대한 태도가 북한의 아마 그 군에서는 이거 그냥 놔두면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제 뭐 어떤 문책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접근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게 이런 식의 야만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은 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분합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진짜 이건 북한한테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한테 끝까지 이거는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러니까 마치 뭐 전쟁이 날 거나 아니면 뭔가 남북관계 안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들도 사실 또 불안해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일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결과로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남북한 간에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안 좋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네가 뭐 남한이 하는 게 뭐 있어 지금 미국 눈치 보느냐고 뭐 남북관계 아무것도 협력하지 거기 있지 않잖아 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지만 휴전선상에서 그다음에 NLL선상에서의 남북이 군사적으로 긴장을 가질 만한 그런 충돌이나 또는 그런 고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따질 것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것이 마치 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남북 간에 무슨 그 군사적 충돌이 나고 위험한 거 이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만약에 이제 북측이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 맞으면 그쪽에 단속선이 와서 지금까지 보도를 나온 걸 보면 접촉도 안 하고 거리를 두고 신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쪽 말로는 뭐 입북, 그죠? 우리 말로는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군인들이 와서 총으로 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시신도 바다 위에서 불태웠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만약 유일하게 우리가 아, 이랬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말하자면 덜 불행한 가설? 이런 걸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 남북 관계가 지금 이처럼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남측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 거기 일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 막대기로 밀어가지고 그죠? 아니면 붙잡아놨다가 해류가 바뀌었을 때 남쪽으로 내려보내든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잔혹하게 했어요. 이거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런 돌발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김준영 원장님, 그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다 막혀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 작년이죠.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고 결국은 북미 간에 타협이 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를 같이 막아버렸다, 북쪽에서. 네. 이런 해석이 집에 일반적이거든요. 정말 원래 우리가 따져보려고 했던 주제인데요, 이게. 이런 진단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저는 7월 10일 김여정의 중앙통신의 스테이트먼 언급 자체가 북한인의 지금 그 자세, 태도, 노선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에 관해서 미국이 걱정하는 방식으로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고 미국이 오히려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만 두 사람의 관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알겠는데 이벤트에 나갈 생각은 없다.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선거 전에는 안 만날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거였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게 2018년 하노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지우는 거나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우리한테 이제 전가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게 또 사실상 외개성연락사무소라는 상징적이고 그나마 구체화된 성과 중에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 하나를 터뜨리면서까지 나왔던 것이 저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 적대국어를 하겠다.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이 사건의 원인이 됐는데 생각해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좋으면 여지가 생길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남한하고는 접촉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다가 거기 그런 데다가 또 지금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 현장에 있는 군인이나 또 그 상관한테 보고했을 때 지금은 죽여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 나중에 문제 해결보다는 안 죽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데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이후의 문제인데 저는 북한이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도발이나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북한은 자기를 더 무섭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 사건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표류한 사건 자체부터 업무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뭘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후에 사실 이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남한을 오히려 긴장 속에 빠뜨리는 그런 전략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걸 이것을 이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해상에서 무선 감청으로 사실 대부분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북한도 우리가 지금 감청하고 내부를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면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고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고 미국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최고의 사실 빌미를 주고 이거는 천인공노할 인륜에 대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는 북한이 오히려 사과할 기회다. 저는 오히려 정상국가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에 보여준 게 정상국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정상국가가 가는 데서 치명적인 실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여기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목함 지뢰 사건이 이 계기가 됐듯이 오히려 남북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긴 바라는데 지금 상황이 저도 바라는데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만약 우리가 진단을 하노이 노딜 북미 관계가 막힌 거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문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북미 관계 북미 간의 타협이 되지 않은 것 핵 문제라든가 국제 제재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이 진단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봤으면 해요.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해는 이렇죠. 2019년 2월 27일, 28일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결렬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통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 영변이라고 하는데 오메가2짜리 원자로 그다음에
연료 생산 공장, 방사화학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생산하는 공장, 삼중수소 실험실이 있는데 그게 수소폭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있고 건물만도 한 400개 이상 있는 데니까 그걸 내면은 최소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중에서 민수경제나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걸로 봤는데 아주 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것은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자, 핵, 화생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전부 다 선제적으로 포기하면은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전면적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은 아주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걸 했다는 거예요. 후불로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물건 다 내놓으면 후불 할게. 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판이 깨졌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 책임론을 물 거 없이 난 북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상황이 그렇게 됐다. 물론 북의 입장에서는 또 엄청난 실망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2018년 9월 18일 날, 19일 날 평양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평양선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선언 5조 2항이 그 미국이 6.12 싱가포르 정상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은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게 5조 2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한국 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카드를 갖고 하노이 가면은 받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가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이 깨졌다. 그리고 트럼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았겠죠. 자기가 60시간 기차 타고 오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했거든요. 2차 확대회 끝난 다음 오찬 하자. 더 토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수모와 상처를 받았겠죠. 난 그 이후에 북의 태도에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남북이 다시 만나서 협의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남북이 카드를 갖고 워싱턴을 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 평양에는 지금 어떤 인식이 갖고 있냐면 미국하고만 해야 모든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주인인 미국하고 딜을 해야만 남하고도 잘 될 수 있다. 우리도 부분적으로 또 그런 걸 보인 부분도 있어요. 그게 한미 워킹그룹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난 이게 북이 행한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에서 뭘 이해를 못하느냐면 워싱턴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랑 협의를 해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상식적인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가까워. 그래서 톱다운으로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자다, 촉진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명적으로 남과 북은 협력을 해야만 미국이라고 하는 자이언트를, 대국을 우리가 설득하고 변화시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북측하고 정말 남들이 굴욕적이라 할 만큼 북측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다 접근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북에서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보는 남과 북의 인식차가 저는 현재 그 교착 상태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북측도 좀 학습을 좀 하고 좀 변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북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두 분은 북한 전문인가시니까 그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두 분이 책임지셔야죠, 뭐. 책임을 넘기고 그래요, 또. 근데 북한 사람들은 올해 접촉해본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소위 주미종남 그러니까 미국이 주고 남쪽은 거기에 그냥 종속적인 존재다 또는 선미후남 미국하고 먼저 끝장을 내고 나야만 남한과의 얘기도 순조롭게 풀린다 하는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되돌아보면은 북한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미국한테 먼저 물어보고. 근데 때때로 그 군사정권 시절은 그랬었지만 문민정부 이후에 민간인 대통령이 나오면서부터 더구나
김대중 정부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한이 먼저 그 이 북한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그런 저 정책적 의지 내지는 철학으로 움직일 때 협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을 봤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돌아와가지고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다시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이게 주미정남이 이게 어쩔 수 없는 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뒤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스타일로 이 남북관계를 앞세워가면서 북미관계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아직 그걸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것이 국민의 여론에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해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크게 줄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한다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문 교수님께서 2008년 8월 12일, 7월 12일, 7월 12일 금강산에서 박광자 씨 피격 사건 직후에 그쪽 사과했던 선례를 들었지만 사과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속보를 바로 전해드리면요. 제 예상이 맞았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뉴스 검색을 더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속보 제목이 이렇게 떴는데 김정은 콤마 따옴표 두 개 불미스러운 일 점점점 문 대통령과 남력 동포에게 실망감 줘 미안 이렇게 지금 요지만 사과했네요. 이거 사과죠. 아니, 예. 사과하라고 했는데 했네. 말 잘 듣는구나. 제가 맞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속보가 나온 걸로 보면 북측 당국에서 입장 표명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우리들대로 이어 나가면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그 북한 통전부에서 뭐 우리 한국 언론이나 방송을 그 모니터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알릴레오도 혹시 그들 알릴레오 진행할 때 모니터링 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농반 진반 그 통전부 동무들 이러면서 이거 좀 잘 들으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들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 방송도 라이브니까 볼 거예요. 네. 북쪽에서 네. 이런데요. 남쪽에 그 문정인 선생하고 정선 선생은 이 언론에 나와서 참 옳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얘기는 안 하던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계속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오늘 아마 문정인 교수가 나왔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프로를 보다가 바로 직보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 좀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 말 들어야 좋다. 그러니까 바로 사과를 좀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 북한에서 이제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대단히 미안하다고 했다고요. 예, 저희가 뭐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그동안 최근에 북한에서 실용지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사실은 북한이 이번에 대답을 사과 표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워낙 북한이 그렇지 않았던 관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을 못 갖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제가 볼 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하여튼 방역과 경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아주 그야말로 뭐 강력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 좀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하려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은 됩니다. 물론 뭐 속보 내용이 정확하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청와대에서 네. 이제 리리스를 했는데요. 통지문을 보내왔고 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통지문에 이제 들어있다고 그래요. 아직 내용은 아직 보도가 안 나오고 있고 제목만 저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지만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세계적인 주목과 명성은요. 어떤 돈을 쓰고도 못 얻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며칠 전에 우리 업 지도원 그런 식으로 소위 처형 불태우는 것. 그건 2018년 쌓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곤란한 한 주먹에 털은 뭐 넣어. 이건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김준영 원장께서 얘기했지만 저희 워싱턴을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워싱턴 가서 이북의 입장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북이 정말 정상국가로 간다면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될 거예요. 우선 하나 좋은 거는 지금 6월 3일 이후에 모든 통신선 차단을 시켰는데 오늘 통준이 왔다는 거는 거죠. 곧 청와대로 왔다는 것은 우선 통신선이 사실상 복원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청와대로 통지문이 왔다는 건 사실입니까? 예, 지금 저기 스크린에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김정은 불미스러운 일 발생, 문 대통령 남동포에 대단히 미안.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통지문 전문이라는 건 아직 기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뜨기 시작하네요. 아, 예. 이게 청와대 라인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가무점 라인으로 이게 얘기가 들어왔는지 통지문이 왔는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어떤 점에서는 남북관계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남북관계가. 근데 우리 주제를 더 이어가면 북한 쪽에서 하여튼 미국하고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전통적인 입장이었고 또 정전협정에 뭐 우리는 미국 유엔군사령관에 위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풀려야 되고 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이유도 미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북미 간에 통 크게 한번 일괄 타결하는 그런 것들을 도모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노이 노딜에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으면 우리 생각은 다시 또 남북 당국자들과 정상이 서로 신뢰를 갖고 의지를 모아서 워싱턴의 조화를 설득해서 그걸 이뤄내려고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건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쪽을 욕하고 비난하고 관계를 끊고 적대선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북미 관계가 풀리냐 더 안 풀린다는 게 우리 판단인 거예요. 이게 통전부 동무들이나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한 참모들이 혹시 오늘 이 우리 대담을 본다면 여기 계신 네 분은 한국 사회에서 북측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한 바탕에서 모두에게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온 분들이잖아요. 이 말씀 좀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김준영 원장님 그 이어서 좀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종숙 장관님 하시죠. 뭐 제 바람이 빨리 된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하지만 다행한 일이고요. 제가 봐서 지난번에 김여정 위원장의 발표 폭파 이후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막았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 특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세계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국가로서 가겠다는 목적하에서 사실상 이거는 북한을 위해서도 이거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4월 27일 날 그 판문점 그 하기 전에 한 3일 전에 그 청와대 제 자문위원으로 갔을 때 전문가 자문위원을 갔을 때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남북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이고 우리가 당사자인 게 맞는데 우리가 당사자냐 중재자인 논란을 의식하셔서 한 발언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북핵 문제가 남북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문에 크게 장애물처럼 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지 않고는 구조상 남북이 많이 나갈 수가 없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북미가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과도적 역할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도적 역할을 굉장히 잘했죠. 사실 4.27을 열었기 때문에 6월 12일 싱가포르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게 교착이 생긴 것을 우리가 평양으로 가서 9.19가 있었기 때문에 하노이가 있었고요. 또 6월 30일 날 중재를 해서 판문점 3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스톡홀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했는데 중재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북한과 미국의 결정적 실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그다음부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국을 배제시키기 시작했고 미국은
북한하고 자꾸 하니까 한국을 의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거죠. 미국하고 공조가 깨지고 한국이 지나치게 양보할까 봐에 대한 강경파들의 계속적인 어떤 방해 공작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온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북한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북한이 하노이에서 실패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나 자기들이 섭섭함이나 뭔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한국하고 다시 만났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차제에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 북미 문제는 사실상 1990년대 북한의 핵개발 이후부터는 국제화되고 북미화됐다는 이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 진짜 생방송이냐고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9월 25일 오후 2시 지금 25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중에 북통지문 속보가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어제 연평도에서 알려졌던 연평도에서 있었던 사건, 북측 해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제 모든 분들이 모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방송 듣고 그렇게 한 거는 절대 아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이렇게 진전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이건 희소식으로 일단 간주하고 또 논의를 계속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종석 장관님. 아, 먼저 그러면 정세현 부의장님 하시고. 예.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이종의 사과문을 통일전선부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으로 보내왔다. 아, 공식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온 겁니다. 대남 사업은 통전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한 이 씨하고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참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걸 이제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북한이 이 정도 나왔으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갈 탓입니다. 할 노심.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새로운 남북관계 부활이라고 할까? 이걸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종석 장관님 예. 말씀하시고 지금 정세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네. 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내색을 비췄고 또 전문가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러면 이러한 그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이 이게 현장 아까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장 군부대의 책임 회피성 행위였는가 아니면 최고 지도부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어떤 그 지시에 의한 것인가 이게 상당히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김정은 지시가 아니고 현장 지휘관의 그러한 그 책임 회피였다면 북한이 일련의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사과나 어떤 걸 한다면은 그건 북한이 어쨌든 기존에 자기들이 보여줬던 실용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국제관계에 대한 어떤 또 대남관계에 대해서 비록 지금 남북관계를 끌어놓고 있지만 최소한의 자기들이 가는 길에 대한 명분 같은 걸 챙기는 거고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이 향후에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북한이 대외관계를 푸는 데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뭐 그렇게 될지는 몰랐지만 이번에 나온 걸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에 의해서였거나 또는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한 북한 군의 야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 제한적이다. 물론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그 지금 남북 관계가 교착이 되고 그다음에 핵 문제가 이 지경이 되는 상황에 책임이 없느냐? 나는 우리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봐요, 사실은. 왜 크다고 보냐면은 북한이 지금 우리는 북한이 하도 그 정부 보면은 그 막말에 언사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현재 한반도에서 핵 문제가 교착되고 있고 남북 관계가 남북 간의 대화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거나 물리적인 어떤 그 어떤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자제되고 있는가? 그건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핵실험 안 하고 그다음에 ICBM급 미사일 발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2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그런 긴장이 고조될 때 긴장의 고조의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북한의 핵실험. 그다음에 북한의 또는 ICBM 발사였단 말이죠. 근데 김정은은 어쨌든 간에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뭐 북한하고 남북 관계에서 뭐 하나 우리가 선의를 제대로 준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 북한이 그러면은 정말 뭐 이 선미 후남 이거에 의해서 계속 움직였는가. 2018년을 보세요. 우리 정부가 비핵화에 대해서 중재에 나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미국과 북한이 해결할 줄 알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달에 있었던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의 핵폐기를 너희들이 미국이 상관 조치를 하면 영변의 핵폐기 시설 이렇게 다 폐기하고 완전하게 그다음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겠다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어떤 그 양보 물론 대신에 조건이 있죠.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했다는 얘기죠. 물론 그때 우리 정부는 이걸 가지고 와서 아 이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선미 후남 미국이 우리 정부를 갖다가 무시하고 북한하고 아 북한이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하고만 하고 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북한은 우리 정부를 믿고 한번 선남 후미로도 해봤는데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됐는가? 우리 정부가 실제로 중재 역할을 하려면은 자. 북한과 미국이 다 협상 의지가 있고 뭔가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 분위기가 좋을 때 그 분위기를 편승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북미 간에 이제 잘 안 될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국 생각과 달라. 뭐 다르거든 사실. 다르다 얘기하면서 좀 뭔가 좀 다투면서라도 우리 걸 만들고 그걸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 그래 놓고 우리는 항상 북한 탓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현재 한반도의 남북관계 교착 사실 남북한 간의 소통구조가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까지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정말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다. 당사자다. 비록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 아이디어와 우리의 대안을 갖고 미국과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중에서 김준영 원장 계시지만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그러면 대안이 있는지 난 솔직히 물어보고 싶잖아요. 왜?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히 못 하실 테니까. 남북관계도, 그 다음에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북한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최소한 우리 공동체가, 아, 우리 정부는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바로 이게 문제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자,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종석 장관님 지금 말씀은 기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게 물어봐도 답 못할 것 같아.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좋습니다. 아니, 제가 아주 좋은 문제 제기. 우선 몇 가지 예. 반박을 하겠는데요. 중재자라는 표현은 사실상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사실 북에서도 우리가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북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냐. 동맹은 한편인데 한편인 사람이 나서서 자꾸 중재한다라고 하니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최선이 제 외무성 제1부상이 그렇게 제가 한 발언을 두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촉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에서 한편이긴 하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사실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서 남북, 북미, 한미 이 세계의 양자관계의 선순환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현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뭐 있냐?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시병행 추진 원칙이에요. 그리고 동시병행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병행 추진하는데 그 앞에 좀 초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초기 조치가 종전선언을 해서 정치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끝나고 비핵화로 가고 평화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거고 그리고 초기 조치로 영변
해체하면은 미국도 부분 제재 완화시켜주면서 서로 신뢰가 있어 하면은 서로가 만나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북한 핵을 하나씩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체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책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북은 부분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미국이 안 받았던 거죠. 미국은 일괄 타결을 원했기 때문에 선해체 후보상 이 비핵화 파라담에 따라가는 거였고 우리는 절충지적 접근을 통해서 북에서 원하는 거, 미국에서 원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good enough deal이라고 해서 충분히 좋은 딜이라고 해서 하노이 끝났을 때 우리 정부가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것을 거부를 해버리고 또 북한에서도 거부를 해버려서 어려운 건데 저는 우리 정부가 낸 안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북이 자기들 많게는 핵탄두 60개 적어도 30개는 가졌다라고 그러고 지금 단거리 중거리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보고 선 해체하라 받겠습니까? 안 받죠. 안 받죠. 그건 동시교환을 하는 게 그건 상식이고 순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 또 이종석 어쨌든 제가 비상근 무보수 특보라도 특보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정부 입장을 얘기하는 예, 건데 하십시오. 재밌습니다. 북한 측에 예. 뭐 나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우리가 쉽게 해서 워킹그룹 같은 것이 장애물 반박하려고 노려보고 아니 근데 반박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너무 일방적이라서 예, 그건 아니 지금 아니 이단관이 일방적으로 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정부의 잘못도 분명히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4.27, 9.19, 2018년 4.27 선언과 9.19 선언 이후에 우리가 치고 나갔으면 아니면 더 나가서 2017년 5월 9일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 5.24 조치 해제하고 네.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그러면 2017년 7월부터 9월 상황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뭐 그런 실기를 한 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2018년 판문점과 평양 이후에도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따라오게끔 만들었으면은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모든 국가는 뭐 북도 마찬가지예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군부도 있고 당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혼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국내적인 반대도 있고 그다음 국제적인 환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왜 북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4.27 판문점 5.26 판문점 원포인트 회동 9.29 아 9.19 이렇게 세 차례 만나면서 그리고 특히 평양에서는 두 정상이 40시간 이상을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 경기장에서 연설도 하셨고. 아, 그 통역 없이. 예. 그럼 신뢰가 쌓였으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걸 상시 가동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색한 대목이죠. 그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너무 비중을 줘버리고 우리 대통령은 소개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반전의 계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북측의 지도자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통전부 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해명까지도 하겠죠. 저는 지금 북측에서 지금 해야 될 거는 6월 16일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 하고 이번 사건하고 한 거는 사실상 남북 정상이 난 회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대통령 앞에 구두로 저간의 서장을 설명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평화와 비핵화를 어떻게 동시 추진하느냐 하는 이런 기회의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지금 이건 밑에서 올라가고 무슨 통전 통일부 갖고 될 상황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게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되든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고문장이 있죠. 뒤에, 네, 아, 그렇죠. 뒤에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대선 전에 남북 정상이 만들어서 남북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핵 문제 풀어야 될 것이고 평화 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면 지금까지 한 게 좀 더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정수 장관님 예, 마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를 다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북한의 이번에 이러한 그 사과 표명이라는 것 자체가 전화 이복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뭐 굉장히 엄청나게 큰 남북 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북한은 이미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는 코로나에 대해서 위로 전문을 보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정상 국가라서 하는 거 한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모멘텀을 잡냐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촉진자냐 뭐 중재자냐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말 어떻게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갖다가 대고 안 대고 하여튼 머리를 맞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문정인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부에게 여러 가지 뭐 동시병행 정책도 있고 다 있고 뭐 추상적인 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적지 않은 외국 학자들이 그래요. 뭐 저한테도 그러지만 특히 저한테 문정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알 것 같은데 그걸 이 정부가 문정인 선생님처럼 안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 말씀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닌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 선생님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의 이도훈 평화교섭 본부장이나 또는 청와대의 핵심적인 관계자가 한국 정부는 예를 들어서 그럼 좋다. 우리는 동시병행 정책이고 단계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말이지 사실은 북한이 핵폭을 이 정도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재도 이만큼 완화해줘야 되고 자, 이게 우리 정책이에요. 라고 여러분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 정부 정책을 왜 공개적으로 못하고 미국한테만 가서 얘기를 하고 안 되면 그래서 미국이 싫다로 돌아와서 또 감추고 있다 또 해요. 그건 정책이 아니야.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최소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이게 이 사람들의 해법이네. 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아직 무죄수용을 못 들었다는 거죠. 예. 네. 그 점이. 예. 예. 이게 이제 공직자라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정석 장관님께서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말씀 좀 좋습니다. 드리면. 공무원이니까 하셔야지. 그래도. 저는 학자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저는 오히려 두 분의 뭐 이상하게 제가 중재자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특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교수라고 써요? 특보라고 써요? 예. 그대로 틀을 가지고 온다면 중재자 역할까지는 했지만 촉진자 역할은 못했다는 데 대한 부족함이 우리한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얘기하던 게 우리가 반걸음 정도 미국보다 앞서면서 미국을 선도한다고 얘기해왔던 것이 실천에서는 반걸음도 선도 못한 데에 대한 저는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19에서 영변을 내놓은 것은 북한으로 상당히 우리한테 뭔가를 우리와 협력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역시 미국이 가진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저렇게 트고 뭔가 큰일을 해낸 것처럼 보였지만 이 미국 정부의 성격 자체가 사실상 북한을 기본적으로 악마화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하고 몇 사람만 빼놓고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강경파들이 언제든지 사실 그 발목을 잡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지금 미국의 사정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 정부가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브드워드의 책에서도 그대로 정언이 되고 있고 볼튼이 우리 대통령을 모욕했지만 실제로 그 역 제대로 읽어보면 사실상 우리 얼마나 고군분투했다는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은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이정석 장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이북을 끌어내는데 20% 또는 2%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가 조금이라도 구멍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걸음 또는 한 걸음을 우리가 선도하고 우리의 그 정책 의지를 밝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요새 이렇게 그 비공개 회담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밖에 누설이 되고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를 거의 좌우지우지하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국내 여론에 이걸 일종의 도메스틱 오디언스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국내 청중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사실상 지금의 그런 것들을 막 차고 나가기에는
저는 이정숙 장관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한계도 있었고 고군분투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논쟁의 촉진자로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상 남북관계나 대북정책 또는 북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일반론의 또 일반론의 차원 또는 좀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쉽게 합의가 돼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대로 내려오면 속수무책이거나 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발적으로 표현을 질문을 하자면 이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중이실 때 제가 한번 청와대에 갔을 때 무슨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번 되게 막 격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당사자인데 남북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고 여기서 무슨 전쟁이 터지거나 이러면 우리가 죽는 거고 우리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일을 해나가다 보면 무슨 문제든 다 미국하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북측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미국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당사자인데 당사자로서 주도권이 하나도 없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어르렁거리고 사고치면 수습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불공평한 게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이제 여러 번 배웠는데요. 오늘 뭐 어떤 형식으로 이게 왔는지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연평도 쪽 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구두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전해라 라고 유관 표명을 했고 사과의 뜻이 담긴 유관 표명을 했고 그게 동지문으로 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보면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예컨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유관 표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북한이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통신선들 다 끊어놓고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화 안 받고 그렇게 해왔는데 서로 이제 그러면 전화를 하는 사이가 되어서 가정을 내일부터 당장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경우에 우리 정부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말로는 안 되는 국면이잖아요. 아, 그거는요. 제가 몇 가지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우리 이종석 장관과 이제 저의 시각이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북측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하고 할 때 보면은 저는 북에 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제3국에서 뭐 만날 기회가 있을 때도 얘기를 하는 게 그럼 북에 제일 큰 관심이 제재를 완화시키는 거다. 야, 그럼 남측하고 만나서 좀 얘기하라.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재는 미국이 풀어주는 거니까. 그럼 니들이 우리랑 만나서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못해요. 그런 것을 제가 한 예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 더 전향적으로 나올 야 일이 풀릴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북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정례화시키고 가급 따라서는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소위 원포인트로 비공개 회담 같은 것도 좀 자주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야 그게 남북관계가 바로 가는 길이고 그게 남과 북이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래야만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 우리를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말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DNA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온다는 건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측에서 그거에 손바닥을 마저 주쳐줘야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키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우리 측에서는 지금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월 7일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개별 관광 고려할 수 있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만들어서 거기에 문화유산 같은 거 유네스코 등재하고 그다음 국제기구 유치하고 하는 걸 지금부터라도 얘기해보자. 그다음 철도 연결 사업. 철도 연결 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장비 반출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양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워킹그룹의 결과인데 그거는 이제 북에서만 예스만 되면 동해선 쪽 같은 데는 지금 바로 서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뭐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하는 게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하기로 된 거. 그럼 지금 그걸 유치하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만 남북이 협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오면 결국 비핵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비핵화 문제는 결국에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고 다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9.19 남북군사 합의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지켜오고 있어요. 뭐 해안포 연구 하나하고 이번 사건도 엄격한 의미에서 9.19 군사 합의를 위배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19 합의의 정신을 위배한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북에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 북에 보내는 저는 그 당부는 이겁니다. 금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남북 정상이 협의하고 우리의 공동된 보관을 갖고 나갔을 때 그게 미국에 먹힌다. 북측 혼자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러면서 남북 같게 나빠지면은 남은 미국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북에서 그걸 좀 분명히 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전부 동무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세현 부의장님. 예.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좋아하고 또 무슨 뭐 그 이 자본선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일으키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그 저 어디야 5.1 경기장 능라도 경기장에서 2018년 10월 달에 갔을 때 집단 체조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본선 놓지 말고 민족 번영 이룩하기 위해서 선을 다시 잡아야 될 때가 바로 이 사건 직후예요. 이 통지문 보낸 거를 계기로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만나자는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게 좀 맞지 않으니까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뜻으로 북쪽이 좀 먼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까지 워킹그룹에서 무슨 시비 걸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먼저 틀을 짜고 그걸 가지고 미국 대선 이후 남북이 함께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틀을 짜는 것이 북한한테 유리하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번 정상회담만큼은 매번 우리 쪽에서 뭐 제안을 하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번 정상회담만큼은 정상 간에 뭐 원포인트라도 좋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6.16 그 폭파, 그 다음에 9.23 뭐 총격 및 뭐라고 그래, 그 저 불태운 걸 화장. 훼손. 네, 훼손.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를 핑계를 대고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톱다운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대미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네. 수립하는데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북한이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이 남북 관계 얘기를 하다 보면요 늘 그래요. 모든 토론이나 이제 대담이 남북 관계 얘기를 한참 하다가 결국 북미 간에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또 답을 찾아요. 지금 아까 문정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 합의하는 안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게 정답인데 그거 저도 개인적으로 100%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북이 우리 마음처럼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또 글로 갑니다. 북한 쪽으로, 북한 내부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왜 북은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모를까? 아까 정세현 부의장님 여러 번 하셨는데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문재인 대통령도 뭘 할 수가 있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근데 자꾸 한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이 사건들을 자꾸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 국제사회와 미국과 대한민국을 더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마치 북이 북측 당국자들이 이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한국 사회를 잘 모르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에 넣기 위해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북 내부를 잘 몰라서 되지도 않을 희망을 품거나 기대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면은 없을까?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특히 최근에 북한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뭐 뭔가 기기묘묘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대통령이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 다루겠습니다만 어느 당 후보 누가 되든 간에 남북한이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라면 그럼 북이 왜 그걸 안 할까? 또는 못하는 걸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우리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석 장관님하고 네. 김진영 원장님이 지금 북을 우리가 어떤 점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사회, 그 유시민 이사장님이 사회 보시는 데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남북관계 좀 대화하고 하면 대화가 되면 뭐래에 대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바람에 그 질문 딱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두 분하고 나면 또 달라져가지고 아,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들어야 될지 아, 우선 하시고 또 하시고 예. 그래서 이왕이면 짧게 짧게 해도 예. 질문하셨으면 아, 뒷사람들도 그걸 준비하고 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민원입니다 예. 제가 민원사항이고요 예. 뭐 일단 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북한 지금 이제 문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다 알고요. 또 뭐 애를 쓰시잖아요. 하여튼 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정부에도 쓴소리를 하시고 그러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꼭 북한을 농구의 대화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가 뭐가 있냐면 북한이 지금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이라는 거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관계없이 그들이 생각하는 걸 한번 제가 빙의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 정부하고도 중요한 협의사항을 했고 또 내용도 내놨는데 한국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얘기해서 북한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다시 말하면 미국의 영향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 라는 게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그 막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막 하면서도 그 북한이 우리하고 협조를 안 해서 잘 안 된 적은 있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합의된 걸 가져가서 미국하고 얘기 안 한 게 별로 없단 말이죠. 하다못해 9.19 공동성명이 있었을 때는 2005년에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미국이 별로 탐탁치 않은 걸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끌어낸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 정부가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 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 점에서 우리가 이걸 뼈저리게 성찰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고 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이러면 계속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는 뜻이었고요. 남북관계에서는 지금 만약에 뭔가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뭐 제 생각에는 아까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번 그 연평도의 이 그 만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재차 유감 사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자는 걸 남북의 정상이 한번 정상이건 아니면 뭐 이렇게 대화가 된다면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 유엔에서 그 이제 연설하시면서 동북아에서의 그 코로나 방역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보건협력 기구체를 갖다가 이제 제안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의 남북 정상이 더 좋겠고 어떻게 남북이 방역 협력을 할 것이냐 나아가서 동북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북한이 사실 지금 태풍 피해 복구에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건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도 어렵지만 뭐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이 바로 협력기금에 사용한 용처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대북 인도주의적인 그런 소위 그 이 수혜 복구와 관련된 협력 그리고 마지막 미국 대선을 맞이해서 그럼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다음에
북한 상황이 어떠냐? 그건 어차피 뭐 제가 전공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 때 권력 못지않게 좀 공고합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빼고 현재 북한 김정은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빙의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이제 북한에 나온 여러 가지 문헌을 갖고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95년에 북한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홍수에서 정말 뭐 지금과 달리 북한에서는 모든 탄광 그다음에 이런 광산에서 갱도에 물이 차면 물도 못 퍼내고 그다음에 수만 호의 그 이 저게 이 가옥들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복구하지 못하면서 북한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북한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그런 고난 행군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는 김정은이 그 당시 북한의 고난 행군을 200만 명이 굶어 죽는 이 거대한 대참사 시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북한에. 우리는 김정은이 뭐 스위스 유학 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짧은 시간이고 고난의 행군 시간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밤새고. 자기는 이번 북한 김정은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사태가 코로나에다가 한 번에 거대한 폭우에다가 세 차례 태풍을 맞으면서 95년 사태랑 같은 거예요. 상황이 발생한 건. 그러나 이거는 나는 제 아버지 때와 달리 이걸 갖다 다 극복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좀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거의 모든 대외관계에도 신경도 못 쓰고 올인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당분간은 북한은 아마 대내적으로 경제 복구하고 코로나 쪽에 아주 전력을 다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어떤 걸 뚫고 북한 문제와 연결해서도 그리고 북한이 하고 있는 이 전력 사업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김준영 원장님 혹시 이 문제. 아, 예. 북한을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뭐 저도 북한 비기까지는 아는데요. 북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 요 아, 예. 네. 그 보면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지금 이제 핵 문제가 90년대부터 벌어져서 지금 핵 문제가 사실 남북 관계 모든 것을 인질 잡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대를 걸게 된 것은 지금까지 지난 고전까지 25년 4반세기 동안 핵에 대한 미국과의 밀당이 대부분 실무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진에서 이루어졌을 때 미국은 금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신고 이런 것들에 대해 북한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워킹 레벨에서 그런 거 묻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을 가져온 것이 이제 탑다운이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2년 동안 겪어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겁니다. 현장에서 뭐 많은 약속을 해줬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뭐 군사훈련 중단부터 종전선언도 약속해주고 다 했는데 그게 회담이 끝나고 실천하는 실무진에게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데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판을 완전히 깨버릴 수 없는 것이 그나마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건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저는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9.19가 엄청난 계기가 되고 우리에게 사실상 맡긴 거죠. 영변을 내놓을 역할, 미국을 설득시켜주기로 우리한테 베팅을 했는데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걸 못 해준 거고 그 결과로 사실상 하노이에서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잘못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를 위해서 우리 잘못이어야 한다고 밀어가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북한한테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상황과는 관련은 제가 이거는 뭐 2018년 3월에 북한 고위 당국자한테도 직접 들은 말인데 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였지만 지금은 그까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 제재가 사실상 옥죄는 것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상과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죽지는 않지만. 그렇게 봤을 때 자기들이 이 부분에 사실상 이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자인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재가 계속되면서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자체는 깨지 않지만 뭔가를 공급하는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이 제재 체제에 약간의 면역성이 생기는데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공포가
그 현실화됐지는 않지만 90년대와 같은 절체절명의 공포감이 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그를 잠그고 자력갱생으로 간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 계속 갈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도 기댈 수 없고 미국에도 기댈 수 없다면 당분간은 적어도 바짝 엎드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북한의 방법이고 그 부분에서 미국하고 판을 깰 수 없으니까 한국한테 계속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해온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여정의 발표 후에 김여정의 그 폭파 후에 사실 막은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었고 계속 남한에 대해서 욕을 했지만 최근에 김정은의 친서가 문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다고 그 선을 그었고요.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과한 거는 여전히 끈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북한이 우리를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와 미국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동시에 우리도 북한 사회와 정치 체제와 그 북한 인민들의 심리를 우리가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에서 저 오늘 북측에서 보낸 통지문 전문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얼핏 읽어보니까 행간에 뭐가 있다는 느낌이 자꾸 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간에 북한 내부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제 능력으로는 잘 해석이 안 돼서 문정인 이사장께서 이 통지문 전문의 요지와 이건 뭐 행간이라고 할 없어요?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 핵심이 예. 결국에 남측 공무원 그 표류 중인 공무원을 결국에 사살했고 그다음 사살 후에 시신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사살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시신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건 천인공노할 만행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통지문에서 저간의 사정을 다 설명을 해왔네요. 이거 잠깐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우선 이 통지문은 통일전선부가 우리 청와대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해서 보낸 걸로 나와 있는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 부대가 어로 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암괴라고 얼머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게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쏟아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은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발이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에서 50m였다고 합니다.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m, 10여 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이 혈흔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왔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사살은 맞다. 그러나 자기 소속이라든가 이걸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소위 규칙에 따라서 결국 사살을 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불태운 건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고 부유물 위에 가보니까 혈흔은 낭자였지만은 시신이 없더라. 그래서 방역 규칙에 따라서 그 부유물을 불태운 것이지 시신을 태운 건 아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시 와서 사살한 게 아니고 분명히 거리를 두고 확인했는데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특이 동향이 발전돼서 자기들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사살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고 시신은 그 사격을 맞고 아마 그 바다 밑으로 이제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은 그 잔여물에 대해서 방역 규정에 따라서 소각 조치했다. 뭐 후자는 그럼 이해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인공노하다는 게 죽은 시신에 대해서 불태웠다는 건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해명이 왔는데, 근데 이것도 남북이 이제 합동조사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합동조사해야지 북측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일단 뭐 시신 태우는 것 자체가 너무 천인공노할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했는데, 이 대남 통지문에 이제 뭐 짧은 순간에 보고 느끼는 거는, 일단 북한 군인들을 당국에서, 북한 당국에서 조사했다는 겁니다. 진술.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계 명령을 내렸고, 경계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거는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감시 감시 근무 강화하며, 여기에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게 뭐냐면 재발 방지 체계를 내가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거는 사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또 자기들이 구구절절히 변명한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사과문이라는 걸 이제 보여, 최고 지도부 수준의 사과문이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한 가지 그래도 항상 다행스러운 것은,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적게나마 쌓아온 동남사의 신뢰와 존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런 말이 남북관계의 지금 끈, 끈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못하니까 내가 화가 나 있지, 이것만은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좀 다시 말해서 여전히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물론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라는 거,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어떻게 했다는 걸 갖다가 보여준 그런 그 전통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비전문가로서 이 전통, 저는 문장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 첫눈에 읽었을 때 사건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영해, 우리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 불법 침입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 괄호 열고 추정, 괄호 닫고, 왜냐면 시신을 확인 못했었다는 뜻이에요. 사살 추정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쭉 밝혔는데요. 이제 얼마나 확실하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면피성 어떤 조사 과정에서 면피성의 여러 가지 진술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진상을 자기들이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아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났겠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선에서 정리했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강조한 것이 무슨 사살 추정이에요. 총 10발 넘게 쏘았고 거기 유혈이 남자 했으면 사살 된 거지 꼭 추정이라고 악착같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유물을 태웠다는 걸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벌써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 쪽에서 시신 훼손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개탄이 나오는 걸 의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그렇게 쭉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뭐 귀척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이니 응분의 대가니 하는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를 골라 쓰는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적반하장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문장들을 쓴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어떨까 제가 이제 느껴보면, 이걸로 코너에 몰리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비난받고 더 코너에 몰리기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한 짓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기는 또 싫어요. 그런 조건이고 이 선에서 무마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 뒤에 지도부는 뭐 어쨌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덧붙이기를,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남력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력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밖으로 내지를 않고 간접적으로 이 통지문을 통해서 인용되는 방식으로 이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민망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확 빌기는 그렇고 근데 앞으로 영 안 볼 사이면 다 퍼붓고 말겠는데 또 봐야 될 사이인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체면은 세우는 선에서 상대방의 화난 감정은 좀 가라앉혀 주려는 듯한 느낌 제가 받은 바로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6월 3일 날 모든 통신선을 끊었는데 오늘 9월 25일부로 그 통지문을 보낼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통신선이 살아났다. 그리고 이런 걸 뭐 적절하게 뭐 그 통전부 이름으로 그냥 해명해도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뭐 그쪽에서는 위임에 의하여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요게 북쪽이 지금 그동안에 잘 안 보여왔던 그런 행태예요. 북쪽이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와는 좀 다른 그 면모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뭐 그들 문자로는 통큰 측면인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뭐 또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시민 지금 정치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두 분 때문에도 유심히 들을 텐데 그동안에 뭐 옳은 말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번에 제가 북쪽한테 좀 쓴소리 좀 할게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식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또는 정상 간의 만남을 이제 성사시키고 뭐 북쪽도 먼저 북쪽이 먼저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만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한 뭐 석 달 정도는 남북 간에 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대화 같은 것을 이어 나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나야만 내년 초에 열리게 돼 있는 8차 당대회 이후에 대미 정책이라든지 대남 정책 또는 그들의 대내 경제 발전 전략을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 밑돌이라고 그럴까 이걸 놓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북쪽이 먼저 한 포인트 남북 정상 만남이라도 이거 저 제안을 하는 비공개로 해도 되죠. 네, 비공개로. 네. 아니, 근데 재미있는 게 6월 3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하고 지금 이 통전부 통지문하고 상당히 모순 관계예요. 6월 3일 김여정 대남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할 때는 이제 대남 관계가 아니고 대적 관계고 네 개의 군사 행동을 할 준비가 다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키겠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네,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재반 조치를 취해놓겠다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간접적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에 그러면 이제 2018년 네. 우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두 개가 모순인데 아 6월 3일 거는 김여정 부부장 담하고 여기는 우리 지도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정은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왔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번이 더 이제 규정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식적이죠 훨씬 네. 이번이. 우리 이사장님 말씀 아까 할 때 이제 그야말로 날카롭고 예리한 그 분석가 비평가로서. 문헌 분석을 요 순간에 이제 문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의견 문서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일반 조카에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사실은 나 잘못했어. 그리고 미안해. 재발 방지할게. 그런데 사정은 이렇게 돼서 이런 뜻이고요. 문헌 우리가 타임 시리즈 즉 시계열적으로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저 쉽게 말하면 해명 방식을 본다면 이 해명 방식은
굉장히 선진화된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즉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소위 말하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취해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그냥 그냥 일반적 관찰자가 뚝 들어가서 수평적으로 보는 것과 시계열적으로 수직적으로 볼 때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건 상당히 진화된 측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 남측 정부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 경위를 내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정의 만들 때 그 관련 부처들 간에 관료 활동도 있고 그런데 예. 이거는 내가 볼 때 상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상당히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반응이 나왔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조사까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북한의 비전은 정상국가에 가깝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룬 성과가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2, 3년 동안 사실 북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 그건 일종의 평화적 우리가 받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 북한이 받은 보상은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국에서는 이것을 북한에 준 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도 북한이 그러한 정상국가로 가는 일종의 하나의 구속력, 큰 구속력은 아니지만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조사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만나서 더 완성하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군사협의를 더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알려준 계기로 삼는 부분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 붙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왕에 오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실린 통지문명에 지금 대남 통지문명이 오지 않았어요? 통신선 살아났다는 네. 얘기죠. 이 통신선의 부활을 잘 활용해서 이제 공개하지 말고 앞으로 당분간 공개하지 말고 교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원포인트 판문점 미팅을 제안하면은 당신 내가 나와라 이런 얘기를 먼저 사전 조율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일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이게 이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하면은 이제 사과를 제대로 하는 걸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북쪽 내부적으로 인민들한테는 왜 이렇게 우리 국무위원장이 이런 일을 가지고 직접 남조선 대통령한테 무슨 백배 사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반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의 정치 문화를 고려해서 우리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나올 수 있겠는가를 타진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통지문 분석하기 전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3대 악재 혹은 3대 난관에 지금 눌려 있죠. 국제 제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거. 그다음에 뭐 이제 경제적인 이제 홍수, 태풍 피해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총체적으로. 이제,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를 선보이는 방식은 지난 겨울에는 막 백마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선전의 이미지 이런 것도 한편 내고 또 태풍, 홍수 이런 게 왔을 때는 셔츠, 와이셔츠 바람으로 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 와이셔츠가 뭐예요? 런닝셔츠만 입고 그냥 막. 네. 그렇게 좀 상반된 이미지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 말을 했다가 욕을 되게 먹었어요. 그 옛날 소련도 그랬지만 북한은 더더욱 그런데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고는 사회가 변하기 어렵다, 이 사회는. 그 옛날에 사회를 많이 바꾼 이 사례를 보면 이런 이제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시스템에서는 그 권력자가 계몽군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 사회가 그때 확 변한다. 그런 사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예찬했다고 저를 뭐 완전 뭐 종북 뭐 북한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북에 대해서 지금 뭘 기대할 수 있느냐? 뭘 보고 북의 어떤 변화나 혹은 어떤 발전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냐 이렇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 나올 때는 그 이면에는 세계관, 어떤 역사를 보는 관점, 자기네 국가 체제를 보는
바라보는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뭔가.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변화의 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생겼을 걸로 보고 그걸 북돋워야지만 북한도 더 변화가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남북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 도발적으로 표현한 질문인데 북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김정은 괜찮대매, 김정은 위원장 개몽군주래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개몽군주 맞는데 뭐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 맞는데 내부의 상황이나 자기 자신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갖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템포 조절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아닌 거냐 그냥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전 정보가 없어서 그냥 내 느낌에는 개몽군주 같아. 관련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개몽군주다 할 때 이제 개몽성 개몽문이 떠나서 군주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다 척척 돌아가는 것이 군주인데 그 판문점 4.27 회담 때 슬쩍 지나갈 말 비슷하게 여기까지 오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담을 하러 내려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확실히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 무슨 저 밑에 사람들 때문에 뭐 힘들었다 하는 얘기는 본인이 하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 나도 보통 사람이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최종 결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걸 털어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종의 개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도 그 대목을 좀 주목해줘야 돼요. 이게 완전히 그 독재에는 들림없는데 그야말로 철권 통치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잘 관리를 하면은 대화상도도 될 수도 있고 뭐 평화의 동반자도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에서도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 과거를 회귀하거나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핵 협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에서는 변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말씀하신 부분, 계몽형 군주라는 것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쓸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아주 통찰력이 높은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위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김정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작년 3월 달에 선전을 하는 이제 당 일꾼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수령의 풍모를 신비화시키면 위험하다. 다시 말하면 개인 숭배, 북한 개인 숭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하면 큰일 나. 그거는 북한 역사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 아버지 김정은의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 저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자기 아버지 수령이잖아. 수령의 오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대홍수 맞아고 이러면서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행동만이 어디 가서 활동하면 현지 지도. 그래서 맨 일면에 나와요. 지금은 북한의 다른 지도자들도 일면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일면에 다른 지도자들 사진이 나오고 이면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1조총련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노동신문에 있어서의 절대적 독재자의 어떤 이미지나 위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수해놔가지고 이제 군인들 동원하는데 북한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군사 노선을 결정하는 데인데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검덕광산. 검덕광산은 북한에서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가 나오는데 연아연은 세계적인 광산인데 여기 물이 찼거든. 여기 가서 이거 복구하라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태풍 수해구역에 복구지역 가면은 군인들 동원했잖아요. 그럼 김정은을 수행하는 지도자, 군 지휘관이 누구냐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이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몰래 건설 사업을 동원시키는 건 인민무력성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방부지, 총참모부는 전쟁하는 데거든. 그런데 전쟁하듯이 지금 수협을 끌어내고 군인을 다 동원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있어서 실용주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그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 그때 북한에서는 거기까지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한국이 없었어. 그러나 그 당시 김정은이가 뭘 빌렸다고 하냐면은 중국 민항기를 빌렸다고 했다면 중국 기민들이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 비행기에는 오성기가 그대로 그려져 있었고 그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자주성을 얘기하는 북한이 중국 비행기를 타고 정상회담에 나갔다는 거. 이거는 극단적인 실용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가 북한이 옛날에도 어려웠고 그랬지만 옛날에 개혁개방은 안 나오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그건 결국은 김정은이 유심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글쎄 지금 그걸 계몽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형태로 지금 다른 지도자 스타일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장악력을 가지고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네. 먼저 저기 네. 예, 먼저 이사장님 하시고 네, 예. 북한 체제라는 게 수령자네요. 그럼 수령제가 갖는 하나는 전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주의 체제적 성격이 강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전제주의적 체제 하에서 인민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지금 김정은이가 보여주는 건 사실상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거기에 질주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평양종합병원, 종합병원 건설 문제라든가 각 도마다 이제 종합병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방역할 것 없이 지금 수해지구 북곡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뭐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 수혜지구 지도자가 가지 않으면은 그 국민적 지지 떨어지고 정통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영제 체제 하에서도 본인의 정통성을 유지 고양시키고 거기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위임 통치냐 역할 분담이냐 하는 것도 일단 수영제 체제에서 위임 통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2인자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냥 역할 분담인데 역할 분담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혼자서 어떻게 응? 모든 국사를 다 봐요. 역할시키면서 경제부터 시작해서 외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 뭐 또 하나 정상화 아까 우리 이제 이종석 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 6월 3일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4대 군사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개성공단 금강산 뭐 다시 군대 집어넣고 GP 경계초소 다시 복원시키고 뭐 우리 젊은 청장년들이 가서 이제 삐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열린 공간을 무슨 서해와 비무장지대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열려갖고서 거기에서 그거 이제 보류 결정을 해요. 보류. 예비회의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하는 거 보면 결국엔 모든 게 옛날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혼자 결정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요식행에 갇혀서 회의에서 논의하고 회의에 결정으로 나오면 이게 모든 게 보면 정상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는 전제성이라고 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제 성과주의로 나와가는데 거기에서는 정상화 그게 딱 보여요. 그러면 여기 요즘 또 하나 더 큰 과제가 있어요. 2018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소위 글로벌 리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계속 하려고 하면 전제성을 많이 개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모든 걸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더 박차를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려고 하는데 외부적 여건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제재가 그냥 있지. 북핵 문제 안 풀리지. 성과가 빨리 안 나는 거죠. 성과가 안 나는 거니까. 그 여기에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좀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계속 전제적인 시스템이니까 권력을 쥔 사람이 마음을 먹어야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 우리가 기대를 걸고 또 지켜보는 그렇게 돼야 돼요. 예. 네, 짧게 보태고 싶은데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 템포 말씀을 하셔서 템포를 조절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서 생각난 건데요. 지금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에 저는 그럼 고르바초프의 운명과 연결도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개혁을 하면 그 개혁의 희생의 대상이 첫 번째가 자기의 권력의 훼손이 와야 되는 그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옵션을 가지고 저는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한계 구조 내에서 자기가 퍼포먼스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데 이 힘들 때는 멈췄다가 그러나 그 방향은 계속 갔다가 멈췄다 갔다가 멈췄다 하는 사실상 고군분투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아직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고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진전된 움직임을 조건이 허용되면 계속 될 수 있다는 이뤄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마지막 토픽인데 오늘 대담에 좀 재밌어가지고 해질 때까지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굉장히 남북관계와 직결된 문제는 원래 아니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남북관계와 직결된 사안처럼 돼버렸어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팽팽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제 관심은 제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 현 대통령하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하고 누구 둘 중에 하나는 되는데 예. 네. 정확한 예측. 누가 되냐에 따라서 누가 되는 게 우리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더 좋다 차이가 없다 이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차원에서는 누가 되는 게 더 좋다는 쪽에서는 트럼프가 또 되는 게 낫지 않으라는 주장과 아니 차라리 바이든이 나을지 몰라 이런 주장이 또 맞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이 선생님들께서 뭐 토론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한번 판단을 한번 책 쓰신 분이 있어요. 맨 예. 먼저 하시죠 원장님이. 예. 아 제가 2016년에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 힐러리 된다고 그러셨죠. 늘 조심. 네, 늘 뭐 근데 좋은 장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문 교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셨지만요. 아 그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모든 사실상 그때하고 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프도 비슷하고 좁혀지는 것도 비슷하고 차이도 비슷하고요. 심지어 라스무센이라는 폴이 그때도 유일하게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또 라스무센이 그렇게 거의 그래프가 같은데요. 한 가지 변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던 샤이 트럼프가 많이 드러났을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극화된 것에서 상당히 드러났을 거라고 본다면 그게 과거의 3%에서 5% 역전극의 결정적인 변수는 반영이 된 거 아닌가 폴에 그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아니 누가 되냐 안 되냐 전망을 여쭌은 게 아니고요. 예, 제가 그 트라우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네, 트라우마가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안 하냐 트라우마가 작동을 예. 또 한 것 같습니다. 함부로 예측하지 마세요. 지금 위험합니다 또. 저도 뭐 저는 바이든이 되면 동맹은 분명히 좋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한미 동맹은 좋아지는데요. 뭐 일단 트럼프가 동맹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 뭐 동맹을 보호비 갈취로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그 조폭들이 보호비 갈취하는 거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한미동맹 부분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양가적인 측면이 바이든이 되면 양가 뭐 트럼프가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쿠시너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레거시 메이킹 차원에서 북한하고 하기는 할 텐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크게 양보해가면서 북한한테 이루어지는 자체를 기본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이벤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양보를 전제하지 않는 회담에 나올 것이냐 이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고요.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양 상반된 게 있는데 첫째는 2000 그러니까 오바마 8년간의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그동안의 핵 능력을 사실상 더 높였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오히려 지금도 보면 바이든은 굉장히 원칙주의적이고 가치주의적입니다,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에게 양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다 그런 이념적 갈등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불리한데, 이제 그, 한 가지 조금 좋은 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바이든에도 이제 낙관적인 게 보이는 게, 희망적인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사실 민주당은 우리가 끌어가면 말이 좀 통하는 그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그 위기 상황에서 사실 2000년까지 2년 동안에 페리스 프로세스를 이끌어냈을 때 우리 정부가 뒤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상 지난 30년 동안에 민주당 정부와 우리 진보 정부가 겹친 게 다시 한 2년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재현할 수 있다는 희망사항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민주당에 참여한 참모들 중에 그 강경파들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간 과정의 인정, 군축회담의 뭐 가능성,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되 현실적으로 중간 과정이나 단계론을 줄이지 뭐 살라미처럼 많이 나누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두세 개로 나눌 수밖에 없지 않냐는 현실론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영이 된다면 예, 예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정인 이사장님 문자 하시겠어요? 예. 예. 그 뭐 저 김준영 원장 얘기한 거의 동일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한반도에 관련된 그 주요 외교안보 현안은 세 가지거든요. 북한 핵 문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한미동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 번째는 미중 그 경쟁 속에서 그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인데 핵 문제는 대체로 김준영 원장 말씀에 동일하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에는 두 개의 그 핵 관련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비핵화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비핵화 패러다임은 북한이 선 해체, 핵을 해체하면 후보상을 해주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사실상 보상을 주고 제재 해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룹도 있고, 근데 그 대부분 지역 전문가들이 그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게 다수예요. 그러나 핵 문제를 진짜 전공하는 기능적 전문가들은 핵 군축 접근을 강조해요. 그건 이제 동시교환 원칙을 하는 거죠. 그렇지.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다 갖고 있는데 미쳤다고 북이 먼저 선제를 주고 포기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평화조약도 하나의 카드로 주고 조건부 제재 완화도 카드로 주고 한반도 소위 그 뭐 종전선언 그래서 평화체제 만드는 것도 카드로 주고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 철수하는 것도 카드로 쓰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뭐 벤 잭슨, 토비 달튼 이렇게 해서 아주 핵 확산 방지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은 핵군축 접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이 경우에 보면 전부 다 비핵화 패러다임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지역 전문가들이 차지한다고 하는 거죠. 단 이제 미 민주당 내에서 가령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전 후보들은 핵군축 패러다임을 상당히 선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1월에 이제 만약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인수위 구성을 할 때는 분명히 버니 샌더스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쪽 참모들도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서 의제 조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버니 샌더스가 조 바이든이 캠페인 의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 좀 조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부분 관료 포함해서 이념적 시각을 가진 뭐 지금 뭐 오브레언도 마찬가지고 지금 맷 포틴저라는 부보좌관도 그렇고 마이클 폼페오도 그렇고 상당한 보수적인 강경파로서 비핵화 패러다임의 신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 먼저 비핵화해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거래주의적 접근이니까 그 양반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주고받는 건데 북이 먼저 그 비싼 집이라고 그 밥 우드우드 책에 이렇게 좀 아주 값비싼 사치스러운 집과 같은 게 북의 핵인데 북이 그냥 쉽게 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톱다운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고받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좋은 현상은 제레드 쿠슈너라고 하는 트럼프의 사위죠. 이방카의 남편이. 이 친구는 그동안 일기에서는 그 트럼프 일기 4년 동안 중동 문제만 달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상 지금 바레인, 유나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아랍 토우국, 그다음 수단까지 이스라엘하고 수교하는데 배후에서 작업을 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트럼프 2기에서는 북한 핵 문제다.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것을 트럼프의 유산의 정치, 리거시 퍼시로 퍼티크로 남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상당히 의미 있어요. 뭐냐면 제리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이나 북측 모두 다 정상이 자주 만나서 하는 건 상당히 위험화되는 걸 알아요. 정상이 만나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엄청난 아까 오디언스 코스트라고 했는데 청중 효과나고 부담이 많으니까
근데 실무 협상을 하면은 진전이 못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절충이 가령 북에서는 김여정, 미국에서는 제라드 쿠슈너, 이방카가 나오기 힘들 거고, 제라드 쿠슈너는 중동 평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이거 무슨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문제는 제라드 쿠슈너가 북한 핵 문제를 한 번도 거론을 안 했다가, 한 달 전에 이제 됐습니다. 그걸 이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사위한테 거래를 넘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그래요. 다시, 왜냐하면 사안이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러나 바이든 입장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핵 군축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 동시교환 원칙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그 다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결국에 교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변수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남과 북이 관련해서 얼마나 협의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동맹에는 바이든이 좋을 것 같다. 뭐냐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한미 간이 제일 사이가 좋았을 때가 김대중 클린턴 행정부 네. 있었을 때요. 아까 얘기했던 페리 퍼세스하고 정말 그때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그 임동원 그리고 그때 스티브 보스워스라는 주한 미대사를 통해서 바로 임동원, 스티브 보스워스 그리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클린턴 대통령 그렇게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2000년 정상회담을 하는데 상당히 주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오면 동맹이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비중이 세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하나 또 분명히 해야 될 게 2008년, 2009년 이제 오바마가 시작이 될 때 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그렇게 폈느냐 하는 건 하나는 잽 베이드라고 하는 그때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이 상당히 하드라이너인 것도 있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믿지 못하니까 비핵 개방 3천에 따라서 북한을 옥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오바마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를 상당히 경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판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오면 동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 동맹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에도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예. 방위비 분담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지금 예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중간에 추임새만 넣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문정인 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 돈 문제 말고도 안 좋은 걸 또 하신 게 있네요. 아, 근데 그게 아, 그 새삼스럽게 그게 비핵 개방 상태. 예. 정세현 부회장님.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 북핵 문제가 군축 그 핵군축 협상 방식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아니 북문적으로 거긴 아직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에는 버니 샌더스하고 엘리자베스 워런이 조 바이든 지지 성명을 해줬을 네. 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태프들도 같이 참여하자. 그러니까 저쪽에서 조 바이든 캠프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들 캠페인 중에서는 섞을 수가 없다. 예. 그러나 인수위가 구성이 될 때는 분명히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그 내부에 있는 사람 앞에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핵군축 협상을 옹호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 한국 정부가 또 강력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에 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이 말하는 장기적 해법, 전략적 인내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결국에 핵군축 협상에 따르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지 예. 않는가. 그러니까 누가 되면 되고 누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아니,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아니에요. 예. 북한이 핵실험을 지금까지 6번을 했는데 오바마 정부 시기에 4번을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기에 4번을 했는데 제 기억에 그게 4차 핵실험인지 5차 핵실험이겠지. 5차 핵실험이 끝나고 난 뒤에 난데없이 이제 우리 핵 문제는 우리의 비핵화 회담으로 돼서는 안 되고
동북아시아의 핵 보유국끼리 핵군축 회담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북아시아의 핵군축, 핵 보유국끼리 그 핵군축 회담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또는 멀리 러시아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수순을 밟게 돼가지고 좀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끼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국내 정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면서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건요. 동북아, 지금 북에서 얘기한 대로 동북아 핵군축 협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아니에요. 근데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선해체 후보상이 아니고 동시 교환을 하자는 거거든요. 동시 교환을 하자는 거. 예, 그런 노선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기본 정책 패러다임이 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 방식은 아니지만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는 거지만 단계적으로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의 북한 핵 문제 해결 쪽으로도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제 양자 간의 미북 양, 북미, 미북 양자 간의 핵군축 회담으로 미국은 가고 싶어겠지만 북한은 이미 동북아 핵보유국끼리 동북아 핵군축회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말을 한번 하면은 그 잘 안 고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 끌고 가려고 할 거다 이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싶으니까 1대1로 미국을 상대해가지고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으로 중러의 지원을 받는 조건에서 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려고 할 경우에 우리 들어갈 이 여지가 없다는 문제를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예. 뜻입니다. 예. 예. 저, 이종석 장관님. 예,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이게 예. 마지막 토픽이에요. 네, 저는 바이든이 되는 데 있다가 이미 손을 여러 번 들어가지고 소문도 좀 난 편이에요. 그 소문도 난 편이라고요. 소문. 바이든이 돼야 된다. 저는 뭐 바이든의 손을 들었고 여러 차례 문정인 선생님하고 왜 대담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그 통일의 간부 쪽에서 참여정부 때 4년간 이제 참여하면서 일하면서 항상 그 가졌던 그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이 뭐냐면 민주당, 미민주당 정부가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공화당 부시행정부였으니까 거길 맞춰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썼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고 또 일정한 실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2008년이죠. 그 당시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제 기억에 포린 폴리시로 보이는데 거기서 쓴 글에 아니 그냥 부시 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동맹을 갖다가 정말 개무시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서 동맹을 정말 무시한 그 예로서 대륙마다 하나씩 다 들었는데 아시아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그 의지를 갖다가 깔봤다. 비리틀 했다. 딱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눈이 확 띄어졌죠. 근데 이거 이명박 정부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정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동맹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오바마 이명박도 동맹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 그거 북한 세게 다뤄야 돼요 하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그 바이든이 그 저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동맹을 갖다가 완전히 한국말에 갈취하고 있다 방위 분담금 이 얘기가 저한테 주는 이제 나름대로 시사는 다른 것보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반도,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대할 게 없어.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그나마 있는 게 나아. 근데 제가 제 느낌에는 트럼프는 제가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뭐 현실감각이라면 상인적 현실감각은 있는데 철학이 없어. 한반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파도 치면 치는 대로 올라가는 데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트럼프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이 되면 우리 얘기를 우리 얘기에 대해서 일단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문정인 선생님도 전제일까 하셨고 그다음에 김일중 원장도 그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변수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변수가 아니면 트럼프가 되는 게 좋아요. 왜? 그나마 트럼프가 핵 문제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운명의 당사자로서 둘 쓰시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민주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맹과 트럼프 북핵 문제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바이든이 되길 갖다가 일단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저는 특별한 의견을 말씀을 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뭐 매석 이런 얘기 했다가 되게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좀 했죠.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저렇게 알렉산드 로스가 칼로 그냥 매듭을 끊어버리듯이 이런 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냥 부동산 거래하듯이 근데 좀 실망한 게 아니 그 계약금이라도 주고 등기 올리자고 바꾸자고 해야 되지 계약금도 안 주고 북한에서 달라고 한 거는 계약금 좀 주면 맞습니다. 우리 좀 이제 본체는 아니고 그쪽 바깥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넘겨드릴게 먼저 그래갖고 서로 거래에 대한 확신이 쌓이면 그 다음에 본체도 거래할 수 있어요. 이게 북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야 다네나 아니 계약금도 안 주고 등기부부터 옮기라고 그러면 그 거래는 안 되죠. 그래서 저분이 거래의 달인 맞나? 그래서 좀 장사꾼 트럼프한테 실망했어요. 제가 제대로 된 장사꾼이 아니구나. 그 이제 요새 와서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데 누가 되는 게 낫지? 누가 될 거다 이게 아니고 누가 되는 게 낫지? 이렇게 그렇게 불안정한 믿기 어려운 거래처보다는 좀 깐깐하고 그렇긴 해도 그래도 한 단계씩 논의를 해나가면 확실하게 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지 않나. 그래서 아까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면 반박을 하더라고요. 봐, 오바마 때 뭐 한 게 뭐 있어, 한반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잖아. 근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뭐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내가 참을게. 그렇게 한 게 전략적 인내라고. 그러니까 아니, 동맹을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을 위해서 그렇죠. 북핵 문제에서 자기들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집권을 하면 여기도 민주당이고 또 뭐 길어질 거다 길어져야 한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길어질 수도 있고 그게 여기에 또 뭐 저는 길어지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니까 민주당 양쪽으로 한미 간에 맞춰서 풀어보면 오히려 낫지 않나? 아무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이렇게 저희 취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30초 드릴게요. 하실 분 계시면. 안 계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라인이요. 그 국정원장으로 일하시면서 남북정상회담 여러 차례 성사시키셨던 서훈 당시 원장님이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께서 가셨고 총리부 장관에는 이인영 장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사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후반에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신 거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니 진영을 저렇게 짜놓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이거 뭐지? 그래서 좀 황망했었는데 그 어제 있었던 불행한 사건, 몇 며칠 국민들을 굉장히 화나게 했던 이 사건, 좀 전에 뭐 북한 통전부에서 보내온 통지문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남북 간에 다시 전화 통화도 좀 하고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고 지금 요구하지 않으니까 일만 되면 되니까 그러면 일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남북 정상이 뭐 국민들한테 나중에 얘기하시더라도 우선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삼총사를 인사를 인사 배치를 하신 이것이 지금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부분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바로 14선언의 정신을 오늘의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저희 극히 주관적인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14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식 1세션 대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2세션은 학술심포지움인데 재밌거든요. 제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또 네 분 선생님 가시고 또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합니다만 여러분들 끊으시지 말고 시간 되시면 계속 예, 시청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시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저희가 갈무리해서 올려둘 거니까 두고두고 예, 남북관계에 대한 좋은 공부가 되니까요. 오늘 이 대담도 그렇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 네. 이렇게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